가정적인 사람으로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 이거 몸에 쉴 때 피부도 쉬어줘야지. 아, 그래요? 꿀맛 진짜. 너무 먹어 지금 기분이가 좋다. 안녕하세요, 헤이즐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굿모닝. 아주 늦게 일어났습니다. 한 두세 시간 있으면은 해가 질 것 같아요. 도대체 저번 주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신당동에 스튜디오랑 갤러리 바 오픈하는 일 때문에 요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썰은 목소리 좀 가라앉고 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저께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태풍 온다고 해갖고.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날이 개기 시작했네요. 근데 여전히 하늘이 뿌옇다. 그쵸? 일단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부터 좀 일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택배가 좀 몇 개 와 있어서 좀 택배 좀 뜯고, 그리고 설거지 거리들이 좀 쌓였어서 좀 식기세척기에 집어넣고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이라고 하기에도 매우 늦은 시간이지만 아점을 해먹어 보려고요. 홍포기도 좀 돌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번 힘내서 일 시작해봅시다. 파이팅! 택배를 뜯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개인정보들 이렇게 안 뜯고 그냥 분리수거 폐유지함에 버리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개인정보예요. 이거 싹 뜯어갖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 이거는 선크림. 진짜 저희 집에 택배가 하도 많이 와서 하루에 일단 하나도 안 오는 날은 없어요. 택배와의 전쟁. 그래서 상자 뜯기에 달인이 되어간다는 테스트 용품이 왔고요. 싹 다 해체를 해줘야 돼. 납작하게 만들어서. 설거지를 해볼까요? 식기세척기에 한번 아이들을 담아봅시다. 영상 인트로에 제가 오늘 영상에 대한 뭔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맨날 신당동 나가 있고 시장 조사 다니고 뭐하고 하느라고 밖에 있는 날이 대부분인데, 진짜 이렇게 귀중한 집콕하는 이 날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번 그냥 담아보려고요. 일상 브이로그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저 깜짝이야. 여보. 자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자기 뭐 해줄까? 나 그냥 베이글 해먹으려고. 냉면 해줘? 냉면? 나 그럼 냉면이랑 베이글 토스트 먹어야겠다. 너무 봐, 조합이 안 맞는지? 냉면을 먹고 소식으로 베이글을 먹는 거지. 냉면을 주세요, 그러면. 식기세척기 투입 완료. 산림 고수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산림 고수가 아니어서 이렇게 놓고, 아니야 나 잘 놓은 거 맞아, 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주세요. 이렇게 해도 다 닦여.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뽀겠단 말이죠. 이걸 이제 넣어줄 거예요. 설거지 시작. 그리고 지금 구성이가 옆에서 냉면을 해주고 있어요. 냉면 완성. 냉면 냉면 냉면. 이게 그냥 냉면이 아니라 평양냉면이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건데 이게 봉피양 평양냉면이거든요. 이거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것 같아. 이렇게 밀키트 평양냉면 없을 때는 저 평양냉면 배달시켜서도 먹거든요. 에이야 헤이야 싸야. 냥, 냥. 난 일단 국물부터. 난 이 평양냉면의 맹맹한 이 맛이 너무 좋아. 여기 몇 시에 나가? 8시까지. 난 오늘 집콕 할 거야. 됐다. 맛있어. 근데 자기 원래 평양냉면 원래 얘가 좋아했었나? 진짜 싫어했지. 근데 나 때문에 먹기 시작한 거지.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요즘은 좀 알 것 같아? 아, 이제는 평양냉면이 더 좋아. 좋아? 물들어 버렸어. 저는 원래 막 간이 엄청 센 음식보다 좀 심심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막 가끔씩 막 닭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먹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좀 덜 짜게, 덜 맵게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 반면에 구성이는 좀 맵고 짜고 약간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무조건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전, 닭발, 순두부찌개, 두부김치, 매운 닭갈비, 흰쌀라면. 완전 그냥 빨간 거. 우리 아빠랑 나 입맛이 똑같아, 자기가. 나는 빨간 음식이랑 하얀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난 하얀 음식이 더 좋거든. 설렁탕, 갈비탕, 설렁탕에 후추 반통 정도 넣어야 돼.
삼계탕, 소고기 뭇국, 미역국. 나 이런 애들 좋아. 자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둘 중에서 평생 하나만 먹고 살아야 돼. 김치찌개. 아 진짜? 당연하지. 난 무조건 된장찌개. 이렇게 구성이랑 저랑 안 맞는 부분도 있었군.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야? 집에 있으면서 내가 뭐 하는지 영상 담아보려고. 그래도 나름 나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오랜만에 반신욕도 좀 하고 TV도 좀 보고 가정적인 사람으로의 컨셉으로 한번. 나 가정적이잖아. 왜 화를 내? 글리어 건물을 였대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내는 인사 가위바위보 아 일어나라고.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로 얼굴 너무 아파.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만. 아 발을 짜봐서 안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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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왔어 아빠 나 이렇게 해줘요. 자 이거 서디컵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쪽으로 사와디 컵 이렇게 하면은 같은 쪽이죠. 그러면은 컵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와디 같은 곳 컵. 사와디 컵. 아, 꿀맛 나. 왜? 저 사와디한테. 사와디 컵. 아, 이건 내가 지지. 자기는 이렇게. 갔다 와. 가방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초등학생이야? 응.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뭐 우리 이상 가족이야? 우리 이별해? 이별해. 잘 갔다 오라고. 카메라 끄면은 엥엥엥엥 이럴 거면서. 맞아. 자기도 마찬가지잖아. 카메라 끄면은 자기야 이러면서 카메라만 있으면 뭐. 아니, 나 카메라 없을 때 더 아 저 왜 그래 이러는데. 귀엽다 귀여워. 아 갔다 올게. 이거 봐. 왜? 멋있는 척해. 아 이런 젠장 다녀오게 됩니다. 아 이게 거울이었지? 아 짜증나 진짜. 연락 잘 해줘요. 응 1분에 한 번씩 연락할게. 자 이제 혼자 할 일들을 합시다. 일단 반신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팩 붙이고 팩 하면서 쉴래. TV 보면서 영화도 보고. 고! 반신욕 하려고 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밤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거품 목욕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얘가 약간 그 거품 나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투입! 거품 많이 나죠? 짠! 거품 충분히 냈고 이제 입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보고 과일 화채 좀 먹다가 씻다가 나와야겠어. 기운이 쫙 빠졌어. 그리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튼 엄청나게 깨운한 상태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다. 좀 반신욕하면서 그 습기랑 열기 등등 때문에 지금 모공이 지금 많이 열려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열려있는 모공을 좀 축소를 해주기도 하면서 좀 피부 케어를 위해서 지금 팩을 해줄 거예요. 품절 대란 일으켰던 엄청 유명한 팩인데 저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진짜 개꿀템.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줘볼 건데 제가 사용할 팩은 요거. 바이오던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이 친구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일단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팩을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 팩이 무려 34g의 수분, 모공, 탄력 개선 앰플을 그대로 굳힌 팩이에요. 이렇게 굳혀져 있는 팩이고, 그래서 이 팩 한 장이 34g의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엄청 귀한 아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제가 달아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를. 지금 제 피부 상태를 보시면은 약간 지금 반신욕 때문에 홍조가 좀 올라온 상태고 모공도 살짝 열려있고 지금 여기 제가 뾰루지 하나 나갖고 지금 테이프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피부 상태임을 좀 감안을 해주세요. 제가 원래 기존에 하던 스킨케어는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 마스크팩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다 마친 다음에 마스크팩으로 덮어주면 수분길이 열려요. 수분길이 열리면서 흡수력을 더욱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 역할을 해줘갖고 수분과 앰플이 피부 표면에 겉돌거나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윗부분 붙인 다음에 요 눈 뻥 뚫려 있었던 요 아이들 있거든요. 얘를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채워지는 부분 없이 다 꼼꼼하게 메꿔서 팩을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우니까 얘네들 이렇게 촥 붙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착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쭈물쭈물 얘기하고 해도 이게 밀착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앰플 한 병이 피부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보통 여러분들 팩 하면은 오래 해봤자 한 30분 있다 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콜라겐 팩은 오래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한 3시간 정도까지? 정말 여유가 있으면 좀 일찍 세안하고 붙여놓고 이제 이런저런 일을 보고 나서 3시간 이후에 띄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하얀 불투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흡수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투명해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동안은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저 사실 이렇게 팩 붙여놓고 잘 먹거든요. 그리고 저 하트 시그널 보거든요, 요즘에. 하트 시그널도 보고 여차저차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할 때는 3시간까지 못 붙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대 1시간 정도는 붙이고 있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이게 앰플이 한 병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데 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 붙이고 있으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게 쉴 때는 정말 작정하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몸에 쉴 때 피부도 쉬어줘야지. 안 그래요? 짠! 저는 그릭 요거트를 먹어볼 거예요. 코하라는 그릭 요거트 집입니다. 저희 집 밑에 있는 요거트집인데 진짜 거의 일주일에 5일은 제가 여기서 시켜먹고 있는 듯.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집이에요. 제가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 소식을 이제 들으셔갖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상동 투어 영상 하면서 올리기도 했었고 제가 스튜디오 헤이즐랜드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도 오픈을 하고 갤러리 바도 오픈을 하게 됐어요. 8월 안으로 오픈을 하는 게 목표이긴 했는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9월 초중순 정도로 넘어가서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하 1층에 생기는 갤러리바에 지금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리포터 컨셉으로 정했어요. 어쨌든 저 헤이즐 하면은 아직까지도 연관 검색어에 따라 나오는 이제 단어가 해리포터와 디즈니더라고요. 평생 동안 디즈니와 해리포터는 제 마음속에서 함께할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해리포터를 오마주해서 갤러리바를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제가 해리포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디자인하고 연출해서 그렇게 해서 갤러리바를 인테리어를 한번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왜 갤러리바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냐면은 정말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작업한 작품들을 실제로 거기 전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들도 오셔서 감상할 수 있도록 갤러리처럼 꾸며놓을 거예요. 플러스 와인, 시그니처 칵테일, 위스키 등등 주류들도 물론 당연히 즐기실 수 있고 포카, 시샤를 할 거예요. 포카도 시샤 문화도 이제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핑거푸드도 즐기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갤러리 바에 오시면은 뭔가 오감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절친 친구인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요 친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가 아마 메인으로 이제 관리를 이제 해주면서 현역 DJ도 하고 있는 친구라서 음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운영을 이제 맡아줄 것 같고 저는 이제 컨셉과 컨설팅 같은 것 들을 제가 아마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 바에 오시면은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혀도 즐겁고 향도 즐겁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려고 엄청 지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픈하게 되면은 진짜 꼭 많이 와 주세요.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 좋아하는 사람이다. 작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안 오고 못 빼길 그럴 장소로 제가 만들 겁니다.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바를 지금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노력 중이다. 그래서 지금 맨날 신당동에 가요. 인테리어 확인하고 미팅하고 요즘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또 하나의 저의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물론 몸은 겁나 힘들지만 좋아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목표가 없으면은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 본가에서도 덕후룸 꾸몄을 때도 그 말 한번 제가 영상에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덕후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목표를 제가 아직 세워두질 않아서 갑자기 허망한 거야. 그래서 현타가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다음 목표 이거를 세워두고 사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을 제가 건설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아마 시초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가 뭔가 그 안에서 점점 확장을 해나갈 것 같거든요.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40대 때 저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는 그런 복합문화센터를 뭔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속 상상하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마법처럼. 진짜예요, 여러분. 저 먹으면서 TV를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트 시그널 보다가 급 배가 고파져서 아까 제가 낮부터 노래를 불렀던 베이글을 지금 해먹어 보려고요. 베이글 하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조명에서 보니까 지금 투명해진 거 보이세요? 아까는 완전 흰색의 불투명?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겹쳐져 있어서 지금 더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피부에 닿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투명해졌어. 그래서 조금 더 붙이고 있다가 떼면 될 것 같아. 일단 베이글 먹고 그러고 띄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해볼 베이글은 잠봉 베이글이에요. 제가 모태 마름인 사람이 하루 동안 뭘 먹는지 보여드리는 그 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잠봉 베이글 진짜 엄청 좋아하는 베이글이라고 했는데 그 잠봉 베이글을 요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사실 뭐 알려드릴 것도 없긴 해. 진짜 너무 맛있거든. 볼케이노 베이글. 제가 이 베이글은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거거든요. 치즈가 살짝 얹어져 있어서 좀 바삭한 치즈예요. 토스트기에다가 싹 구우면은 여기가 바삭바삭바삭해져서 식감이 되게 맛있어요. 바삭한 그 식감이. 그래서 저는 그냥 베이글보다도 저는 이 볼케이노 베이글을 엄청 좋아합니다. 일단 저는 이걸 하나를 다 못 먹어요. 제 위가 아마 얘보다 작을 수도 있어. 이 반만 먹을 겁니다. 해주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둘기둘. 와 맛있겠다.
짜잔, 엄청 노릇노릇하게 됐죠. 요렇게 치즈가 싹 올라가서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요 빵이 볼케이노 베이글이에요. 제가 지금 해먹는 요 베이글 레시피에서 볼케이노 베이글로 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버터를 좀 잔뜩 올릴 거예요. 이 정도면 버터 좀 많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버터를 많이 올릴 거예요. 한쪽에만 올릴 거예요. 도톰하게 올릴 거예요. 냄새가 미쳤어. 냄새가. 이렇게 버터를 발라주고 요 통후추를 뿌려줄 겁니다. 그 다음 짜잔, 요 잠봉 돼지고기를 올려줄 거예요. 요게 약간 하몽 햄? 그 중간 느낌인데 요 잠봉을 찢어갖고 이 위에다가 얹어줄 겁니다. 그래서 잠봉 베이글인 거거든요. 제가 마켓컬리에서 구매했어요. 거의 다 저의 식료품은 다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짠, 요렇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덮어주면은 짠, 잠봉 베이글 완성. 진짜 간단하죠? 아, 개꿀맛. 먹으면서 다시 TV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저 믿고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개꿀맛 진짜. 마지막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꼭 만들어 먹어보시고요. 끝!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제 팩을 떼볼게요. 제가 지금 베이글을 먹었더니 여기가 약간 좀 쭈글쭈글해졌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겹쳐놓은 부분 말고는 여기 지금 다 엄청 투명해졌잖아요. 지금 이 에센스가 다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한번 떼볼게요. 촌촌촌촌.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피부 상태 엄청 쫀득쫀득해진 거 보이세요? 빵빵하게 뭔가 꽉 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하던 스킨케어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팩을 해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했던 그 스킨케어도 피부 속 깊숙이 침투되고 이제 그 위에 콜라겐 팩이 딱 덮어주면서 더 깊숙이 침투되면서 지금 탄력, 제가 또 반신욕을 하자마자 팩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홍조도 있었는데 지금 홍조 지금 싹 가라앉았죠? 모공이 열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도 진짜 쫙 조여진 느낌을 지금 받거든요. 모공이 안 보여. 모공이 없어요. 완전 쫀쫀해졌어. 야들야들하고 촉촉하고 사실 이 만져보면 그 느낌이 더 나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가 좋다. 되게 맑아졌고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끝! 제가 사용한 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이 무려 200만 장이나 판매를 돌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인기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을 처음 사용해보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마스크팩을 0원에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사실 이벤트가 며칠 전에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벤트를 여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놓치셨던 분들은 여기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꼭 경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주 재미난 영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인사는 Meet you, have fun!